찐빵과 호빵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림이란 커피랑 같이 섞어서 먹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프림은 원래 크림이라고 하고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서식품에서 이 크림을 프리마란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림이란 말은 원래 크림이란 말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흔히들 프림이라고 하죠. 호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삼립식품이라는 곳에서 이 찐빵을 호빵이란 상표로 해서 판매하여 지금은 이 호빵이 찐빵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거죠. 도움되셨기에 첨부 설명. 어원을 얘기하자면 호빵은 호빵입니다. 중국빵이란 말이죠. 찐빵은 쪄먹는 빵이란 말이고요. 호빵이나 찐빵이나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고 외형이 비슷하고 어쩌면 찐빵이란 말이 호빵이란 말을 포함하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이고요. 질문하신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호빵과 찐빵은 아마 다른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호빵은 1970년대 삼립식품에서 처음 만들어 크게 히트하고 아직까지 장수하고 있는 빵의 이름입니다. 특히 가수 최희준 씨가 나오던 CF나 호호호 삼립호빵 하던 CM은 아직까지 그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히트작들이었죠. 당연히 삼립식품과 경쟁하던 당시에 콘티빵을 만들던 콘티넨탈 식품에서 유사 상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 이름은 호빵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그 대신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단어인 찐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찐빵은 보편적인 단어라서 같은 이름을 가진 빵들이 다른 제빵 업체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똑같은 제품이 찐빵과 호빵이란 이름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찐빵이란 말은 호빵이나 찐빵이란 특별한 형태의 빵이 나오기 전부터 있어왔던 보통 명사입니다. 따라서 찐빵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빵들은 무척 다양합니다. 시장 통해 만두집에서 만들어지는 팥을 넣고 쪄낸 빵들도 찐빵입니다. 어쩌면 이게 찐빵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찐빵 중에 또 하나의 유명 브랜드가 생겼죠. 안흥 찐빵이라고. 안흥 찐빵도 그 기원을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홍천군 안흥면에 어떤 솜씨 좋은 아주머니가 만들던 찐빵이 근처의 스키장으로 왕래하는 인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갑작스레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호빵은 원래 중국빵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찐빵의 특별한 브랜드명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